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황금맥점을 제대로 짚어주고 계시네요. 영리먼 소프트랩 8월 18일에 포착이 됐는데 와, 이 70%가 넘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9월 3일에 포착이 돼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일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볼까요? 예, 두 종목 간략히 에이스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먼 소프트랩은 지난번 은봉 세계다음에 황맥기가 포착을 했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뭐 재택근무라든가 또 기업 ERP, 거기에서 결국 성장주 더 좋은 비중으로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이것이 급등 수익이 났습니다. 72% 상승하는데 딱 거래일로 또 16거래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는 저는 잠시 놓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 풍력발전 같은 전 코너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데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그다음부터 상승 기울기 각도가 둔화되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면 기회 요인보다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 2만 원에서 뭐 긍정적 2만 2천 원까지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목표가 제시했던 2만 원 왔으니 이것은 일정 뭐 다 좀 수익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종목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역시 황미끼가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선 나올 때. 이거 참 이때 잡았는데, 그때부터 자꾸 횡보하다가 오늘 또 상 근처까지 아주 급등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황미끼의 매력이거든요. 뭐 200% 무상증자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황미끼가 잡아놓으면 어떻게 운 좋게도 모멘텀 플레이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더라. 그게 운일까요? 그래서 그 시차별 판단이 맥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으면 지금 양에서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이거 그때 뭐 임상 그 지연 또는 어떻게 실패 가능성 그렇게 나오면서 내렸는데 회사에서 아주 시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AS에 드리고 싶네요. 네, 영리먼 소프트랩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걷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4만 5천 원까지 더 끌고 가자고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황맥기를 통해 포착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구바이오 제약이 포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포착이 된 종목 같은데 제약바이오주 갖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사실 참 이 종목은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렇지, 야,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회사가 너무 좋아서요. 뭐 제가 망설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피부과 처방 점유율 1위 제약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코스메스티컬 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또 뭐 뷰티 쪽 이런 것까지 다 진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성장성은 좋지만 실적이 이렇게 백업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 회사는 틀립니다. 상반기 매출이 697억에 영업이익이 59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108%나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현재의 실적이라면 또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SL에서 투자한 회사가 세 회사가 있는데, D&D 파마텍,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그 다음에 또 뷰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줄이 연내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D 파메텍은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병 임상 이상, 그다음에 또 지노맥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뭐 그때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또 뷰노는 의료 AI 뭐 이런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19 치료제로서 덱사베스톤하고 그다음에 히드로코 로티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그런 계열인데 중증 환자 효과가 있다. 그걸 위해서 부각됐다가 다시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었으면서도 시장이 아직 노출이 안 됐습니다. 어제 음선이 나오면서 멋지게 황미끼가 포착이 됐고 이게 이제 단기로 봐도 그렇고 주봉을 보게 되면 이거 중지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승한다는 플랫폼 5주하고 10주하고 지금 병골 이루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N자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 또한 음선, 이제 황미끼는 음선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에 보러 이제 3만 원까지고 긍정적인 한 4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가격 메리트도 있는데 이 종목이 한때는 5만 2천 원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6천 원대, 7천 원대는 가격 메리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만 7천 원 이하에서 공략은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1차는 한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바로 전고점이죠. 롱통으로 길게 본다면 한 4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손절은 2만 2천 원 하이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끌리는 모멘텀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더 멀리는 4만 원 잡고요. 손절가 2만 2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